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곽재선 케이지 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곽재선 케이지 이데일리 회장은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두 번째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 해법,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개혁 과제를 모색했습니다.